저기요. 저 아세요? 아니요. 이거 하나 드시라고. 얘 저기 이름이 얘 저 문호인데요. 장문호요. 강선영이에요. 강선영. 아 예. 선영 씨구나. 반갑습니다. 아 여기 자주 오시더라고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변영주 감독, 고 이선균, 김민희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 화차입니다. 김민희 필모그래피 중 최고의 인생 연기를 볼 수 있는 이 영화는 미야베 미유키 동명의 소설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제목인 화차는 원래 불교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악인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불타는 수레로 도중에 절대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현대 일본에서는 빚에 시달리며 괴로운 현실이 악순환됨을 의미하는 카샤 또는 히노구루마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감독이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는지 제작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시작할게요. 미스터리 물임으로 결과를 밝히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영상의 특성상 약간의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 이선균 배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감성적인 음악, 바람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오프닝, 그리고 물 위에 타이틀이 떠오릅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후에 나올 휴게소에서 문호의 약혼녀 선영이 사라진 후 전화를 받지 않을 때 타이틀을 띄울 예정이었으나 그게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휴게소 장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타이틀을 앞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올 트렁크가 떠오르는 그곳을 이미지화해서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문호의 차. 뒷모습부터 씬이 시작하는 건 그냥 달리고 있기만 한 차가 아닌 차에도 감정이 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연출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그리 많은 영화가 아님에도 슈팅카를 섭외했습니다. 스카프 진짜 마음에 드실까? 문호와 선영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초반부 씬이지만 촬영 막바지쯤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비 오는 날 차를 레카에 올려놓고 달리며 찍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트에서 촬영한 후 창밖은 CG로 심어 만든 컷입니다. 왜 이렇게 맨날 대충 넘어가? 아니 진짜라니까 사람 말에 못 믿어. 믿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쓸쓸함. 감독의 요청이 있었겠지만 이런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강선영, 아니 차경선은 원작의 신조 쿄코를 각색한 배역입니다. 원작에서는 직접적인 대사나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타인의 증언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신비감에 가려진 듯한 캐릭터입니다만 감독은 그녀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여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해서 연민이 느껴지도록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만 갔다 올게. 여보세요? 이 씬은 남성주 휴게소에서 3일간 촬영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촬영인 휴게소 씬과 용산역 씬 둘 중 하나는 빨리 털고 가자고 결정한 후 완전 초반에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비까지 와야 하니 정말 어려운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어? 어디 간 거야? 사라진 애인이 하고 있던 머리핀을 주유소 화장실에서 발견합니다. 진척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긴 할 건데.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이 머리핀이요. 주유소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지금. 급하게 비워진 듯한 그녀의 집. 선영의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선영 씨 개인 파산했던 기록 있어. 근데 선영 씨 이거 문호가 알고 있어요? 선영이 사라져버린 이유일까요? 김민재 배우는 이선균 배우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후배로 이선균 배우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본 후 캐스팅됐습니다. 이 영화 전에 영화 모비딕에서 김민희 배우와 만난 적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문호의 집은 세트가 아니고 누군가의 사무실을 빌려서 사무실 한켠에 세팅을 바꾼 후 하루 만에 전부 몰아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과거 행복했던 시절. 내가 돈 벌어오고 넌 돈 쓰고
말만 들어도 진심으로 행복해서 본능적으로 나온 연기라고 하네요. 진짜 연인처럼 예쁘게 나온 이 장면에 사실 키스씬이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 그 컷이 없어도 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문호의 동물병원. 진짜 동물병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실 문호의 원래 직업은 그냥 의사였는데 왠지 문호의 신분 상승 욕구가 커 보이는 것 같아 동물병원 의사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감독은 동물 공포증이 있고 이성균 배우도 그닥 애견이는 아니었으나 짠 엄마 짠 맘마 먹자. 다행히 한나 역의 송하윤 배우가 완전 애견인이라 촬영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네요. 당시 예명인 김별로 활동했던 송하윤 배우는 이후에도 완벽한 타인에서 동물에 대해 박식한 세경으로 등장하죠. 고함부터 시작하자. 부드럽게. 조금씩 되는 것 같아. 추억의 드라마 태릉 선수촌에서도 이성균 배우와 만난 적이 있었네요. 아니 뭐라고요? 그런 회사가 없다고요? 선영이 다니던 회사에 있던 이력서는 전부 가라였습니다. 네. 진짜 친한 친구인데 연락이 끊겨서 옛날 주소라도 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2002년도요. 네, 강선영이요. 오호, 명탐정 한나. 수위 테크니션인 한나가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단서를 여러 번 찾아내는데요. 졸업앨범에 나와 있는 주소래요. 감독은 무슨 거대한 음모가 숨겨진 엄청난 반전도 아니고 범인을 못 찾게 하려는 추리물도 아니기에 문호 주변 인물이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준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단서는 한나가 찾아주고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치하고 거짓말이죠. 중요한 단서는 사무장을 통해 얻게 되죠. 아이고 사무장이 진선규 형님이었네요. 연극원 1기 이성균 배우의 후배 진선규 배우 역시 성균 형님의 추천으로 이 영화의 오디션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감독은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연기는 잘하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디션을 보고 나서는 뭐 캐스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 번 더 오셨는데 모친 사망보험금이 한 5천도 했죠. 진선균 배우가 진해 출신이라 사투리가 섞인 말투 연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강선영 씨라고요? 예. 선영이 썼다는 진술서의 서체도 다르고 전혀 다른 신분증의 얼굴. 진술서에 글귀가 번진 건 좀 자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눈물을 흘렸다는 설정입니다. 예, 전 문호인데요. 장문호요. 강선영이에요. 강선영. 지금까지 통과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의 첫 만남신. 가장 낭만적이면서 오래된 느낌이길 원했고 그게 중간에 마치 문호의 꿈 같은 판타지적인 느낌에 완전 이질적인 컷을 넣어 흐름을 끊음으로써 관객이 묘한 이질감과 불안감을 느끼길 원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병헌 원장이에요. 이 대사는 이성균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그럼 그거 남의 이름 도용한 거 아니야? 어 그럼 강선영은 누구야? 이 영화는 인서트 컷을 적절히 잘 사용했는데요. 이곳은 용산역의 한 부분입니다. 인서트 컷은 씬과 씬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중요한 공간의 곳곳을 촬영해 둔 후 편집할 때 적절히 나누어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호의 사촌형, 전직 형사 종근이 첫 등장합니다. 원작의 주인공 혼마 슌스케를 모티브로 만든 역할인데 영화에서는 조연으로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야 자전거! 너 방금 캔맥 삥쳤잖아 이 새끼야! 에이씨! 아! 경찰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보면 당연히 노숙자라고 생각될 만한 얼굴. 감독은 66년생 동갑인 조성아 배우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좀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 생각나는 거 좀 없어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이 씬이 성하 형님의 첫 촬영인데 이때만 해도 얼굴이 괜찮았죠. 감독은 첫 촬영 때 도무지 실업자 같지 않은 고급진 얼굴을 가려야겠다고 결심한 후 분장팀에 과도한 분장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조성아 배우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와이로 먹다 잘린 놈이 할 말이십니까? 경찰서에서 잘린 친구에게 물류업체 보안과장 자리를 소개시켜주는 동료 경찰 하성식. 연기 잘하는 배우를 찾다가 연극판에서 잔뼈가 굵은 최덕문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이선균 배우와 같은 소속사 배우이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덕문 형님 영화에서의 첫 키스씬 상대는 바로 같은 해 개봉한 도둑들에서의 김수연이었죠. 쭉 빼고 즐기면서
보증인이 딱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고들 그래요. 뇌물 받다가 잘린 종구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보증설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마침 문호는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수사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제 형수님 오셨어요? 영화에서 종근은 사실 장모님 빚 보증으로 월급을 차압당해서 돈을 구하려다가 경찰서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싸우는 과거신이 있었고 두 배우 다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관객이 문호의 감정을 따라가야 하는데 조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 해버리니까 문호에게 집중돼야 할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요. 종근의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피차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했잖아.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사실 종근은 어려울 때 문호의 아버지인 외삼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삐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서먹한 것입니다. 이런 두 인물 간의 대화가 삭제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약해졌습니다. 외삼촌, 변함없이 잘 계시지? 형, 나 사람 좀 찾아줘. 돈을 줄 거지? 선영의 집을 찾아가 수사를 시작하는 종근. 하지만 지문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거 봐라. 김민희 배우가 먼저 연기하는 장면을 찍은 후 그 촬영본을 보며 연기 톤을 잡았습니다. 스태프 중 한 분이 김민희 배우와 똑같이 입고 대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옷장 속에서 발견한 공장 나비 번데기. 원작에서는 신분 도용을 상징하는 허물을 벗는 뱀을 누군가 잠깐 언급하는 걸로 스쳐 지나가지만 영화에서는 성충이 되는 나비로 신분 도용을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언니가 애완용으로 나비 키울 수 있냐고 묻길래 단순히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를 비롯한 여러 나비 이미지로 여주인공의 최후를 암시했죠. 그 아가씨 나가고 나서 온 건데 남의 거래 찜찜해서 그냥 놔뒀어요. 선영이 예전에 살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택배 박스, 피부과 진료 기록과 아토피에 좋다는 천연 화장품. 카오리오는 실존하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제작비 여건상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패키지까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카오리온의 협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개봉 이후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하네요. 어떤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살고 너랑 사귀고. 이 손짓은 조성아 배우가 직접 준비한 애드리브입니다. 이 점조직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전작 황해를 찍을 때 부하 최성남 역을 맡은 이철민 배우의 손짓을 따라했다고 하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고로 죽고 보험금을 탄 딸이 곧이어 사라졌다는 거.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미스터리 추적극이지만 이성균 배우는 기본적으로 멜로의 감정을 유지하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비밀을 밝히겠다 이런 게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고 하네요. 약혼녀가 너무 보고 싶어 제천을 향한 문호. 이곳은 제천 송악면입니다. 글쎄 난 돈 본 적이 없네. 할머니 두 분은 실제 지역 주민이신데 첫 연기임에도 훌륭한 연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연기 욕심까지 있으셨다고. 어디서 왔대요?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누굴 또 괴롭히려고? 김성국 배우는 지구대장 역을 맡은 제천 출신 장대윤 배우에게 제천 사투리를 배워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가 그 변을 당한 거래요. 제천은 충북이지만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사투리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선영이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이발로 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니 왜 자기 차를? 감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감독은 선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의 주문이 있긴 했지만 이성균 배우는 자꾸 몰아붙이며 때리니까 순간 진짜 짜증나서 감정이입이 확 됐다고 하네요. 이 얼굴은 진짜 열받은 표정입니다. 부서진 사이드 미러를 수리하는 컷으로 씬을 마무리하는 감독의 센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